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이 롯데그룹과 신세계 네이버 동맹의 2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매각을 위한 본입찰엔 롯데쇼핑과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고 예비 입찰에 참여했던 SK텔레콤과 MBK 파트너스는 불참했습니다. 지마켓과 옥션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유일하게 안정적으로 흑자를 내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집단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한국노총 소속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 조합원 7명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에어컨 세탁기 생산라인과 냉장고 생산라인, 콤프레서 라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조립 작업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습니다. 맥도날드가 방탄소년단과 손잡고 내놓은 더 BTS 세트가 국내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 맥도날드는 맥너겟 국내 일평균 판매량이 더 BTS 세트 출시 전 4주간 일평균보다 283%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BTS 세트는 맥너겟과 프렌치프라이, 음료 등으로 구성된 제품으로 지난달 27일 전 세계 50개국에서 출시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에서 가볍게 술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무알코올 주류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켓컬리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5월 무알코올 주류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376% 증가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주종은 맥주로 전체 무알코올 주류 판매량의 61%를 차지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